자, 안녕하세요. 박경원입니다. 예. 자, 일주일 줄잘 보내신 것 같고요. 표정들 보니까 무척 밝아서 좋고요. 자, 우리가 뭐 교재로 친다 그러면 교재 지난주에 17페이지까지 내용들을 우리가 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좀 정리를 해보면 여지껏 얘기한 것들 주제로 한번 얘기해보면요. 부동산의 개념이라는 게좀 우리가 쉽지 않다. 그러니까 단순하지 않다. 뭐 이런 얘기들. 그래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좀볼수 있다. 이런 얘기들 했고요. 그 다음에 경매라는 건또 따로 띄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죠. 그래서 경매 절차 속에서 나오는 용어들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익숙히 익혀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두 가지를 일단 얘기하면서 중요한 건 이제 권리라는 게 문제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권리에 대해서 기초적인 개념으로서 이제 권리 구분하는 거, 그래서 채권, 재산권. 우리가 이제 관심 가지는 게 재산권이죠. 그래서 채권과 물권 위주로 이 구별에 대해서 기초적인 내용들만 우리가 좀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중에 특히 부동산하고 관련된 핵심적인 것이 물권이다 해가지고 물권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갔는데요. 이 물권은 우리가 법정주의라고 그래가지고요. 법으로만 정하게 돼 있다. 그럴 때 이제 법에는 관습법도 있다. 뭐 이런 얘기들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채권이라는 것은 워낙 다양하고요. 상대권이다 뭐 이러면서 당사자들끼리 어떻게 내용을 만드느냐에 따라서 수많은 채권이 존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정형화해서 만들 수가 없다. 하지만 물권은 유통이라는 과정, 이런 것들이 필요한 물건에 대한 유통이나 이런 게 필요하기 때문에 권리 자체를 좀 정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에서 딱 정해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법정주의 취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 물권은 법에 주로 나오고 있다라는 얘기인데, 그런 법들 중에 가장 기본이 되는 게 민법이다 해가지고 민법에 8가지에 나오고 있는 물권의 이름들을 우리가 주로 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내용들 이렇게 좀 살펴봤고요. 자, 이렇게 하면서 이제 문제는 뭐냐면, 요두 권리에서 이제 또 차이점에서 제기되는 게 뭐죠? 공시제도에 관한 얘기들입니다. 공시. 결과적으로 권리는 공시돼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 하는데, 과연 공시가 어떤 방식으로 되느냐 했을 때 물권의 공시와 채권의 공시, 이쪽은 필수적인 게 아니고 이쪽은 반드시 공시돼야 되고요. 그럴 때 물권이 부동산 물권이냐 동산 물권이냐에 따라서 공시 방법이 달라졌던 얘기들, 이런 걸 살펴보면서 우리가 이제 재미라기보다는 이제 잠깐 짧게나마 기본적으로 이제 나올 수 있는 뭐 가등기라든가 가압류, 가처분 이런 언급, 즉 용어 정도를 들어본 정도. 자, 이렇게 하면서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시간에 가서 이제 뭐 했죠? 절차 중심, 경매 절차 중심. 요거 절차에 대해서. 자, 제가 뭐 간단하게 절차는 어떻게 한다고 해? 시작하면 끝난다 이렇게 얘기했죠? 시작, 끝. 그죠? 어떻게 시작하느냐? 누군가 신청을 해야죠. 신청을 하면 진행이 되고 마지막에 끝난다. 이제 그때 각각 단계가 뭐냐 이거죠. 그럴 때 자, 신청해서 공고하고, 그다음에 게시해가지고 누군가가 낙찰자가 나오고, 그 사람이 돈을 내고 그돈 가지고 나눠주고, 그리고 낙찰받은 사람은 그 물건을 확보하고, 이렇게 절차가 흘러가는 거예요. 이제 이 절차는 요 정도로 일단 감을 잡으시면 되겠고, 중요한 건저 절차를 알면서 여러분들이 저 절차를 알면 어디다 이용해 먹어야 되느냐면, 경매 사건에 여러분들이 입찰을 했을 경우, 그래서 그게 관계가 됐을 경우, 내가 지금 이 진행 상황에서 어디쯤에 있는지 이런 걸 파악하는데 이걸 써먹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각 단계별로 내가 어떤 행동을 취해야 되고 어떤 걸 준비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기 위해서. 그래서 어쨌든 절차라는 건 모든 건 시작과 끝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간략히 이런 것까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2회째 요 권리들 내용을 조금 더 깊이 들어가가지고 내용들을 살펴봤죠. 자, 오늘은 결과적으로 오늘은 이 권리들을 조금 더 심화 들어가가지고요. 민법에 나와 있는 권리들, 요것들 좀 깊이 있는 내용들 다루면서요. 용어 정의 이런 것들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이제 얘기한 것 중에 그런 거 있죠. 우리가 경매 사이트나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건몇 가지 정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 무료 사이트나 이런 데 이제 들어가 보셨으면 알겠지만, 제가 보기엔 굳이 유료로 이렇게 이용하거나 그러실 필요는 없습니다. 처음부터 그냥 무료로 이용하시면 되겠고요. 그런 자료, 정보의 가장 기초가 되는 건 뭐라고 그랬죠? 대법원 사이트가 가장 기본이 된다. 그래서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제가 숙제라고 내줬는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한번쯤 그 사이트에 들어가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한 번도 안 해보신 분들은 한 번씩은 좀 들어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대법원 사이트에도 들어가 보시고, 그다음에 체스트 옵션이나 뭐 이런 무료 옵션 사이트도 좀 들어가 보시고요. 자, 이렇게 했을 때요. 그런 거 실제로 물건을 검색하고 이러는 게 굉장히 곤욕스럽고 힘들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습관이 안 되면 검색하는 게 일이에요, 일. 완전히 노동입니다. 우리가 재밌는 드라마나 이런 영화 같은 거는 뭐한 시간이고 두 시간 앉아서 볼수 있어요. 그런데 물건을 검색하는 건 물론 물건을 검색을 통해서 뭐예요? 돈을 버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돈 번다는 생각하면 재밌을 수도 있는데 검색하다 보면 그런 생각은 사라져요, 다. 사라지고 내가 이거 뭐 하는 짓인지 하고 앉아 있을 때가 많아요. 그만큼 검색하는 게 재미가 없을 수가 없는 그런 지루한 시간들입니다. 근데 이 지루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런 물건을 검색을 샅샅이 하면 할수록 뭐예요? 남들 눈에 띄지 않은 이런 물건을 찾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검색하는 데 사실 공을 들여야 된다라는 거. 그러면 이건 습관이 안 되면 상당히 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여러분들이 그냥 꾸준히 한번 들어가서 사이트 들어가서 방문 뭐 오늘 그냥 출석 체크라도 했다 뭐 이런 식으로 좀 하면서 이렇게 연습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내용은 이제 뒤에 가면 어디 우리 교재로 치면 뒤에 가면 그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놨어요. 사이트 소개도 좀 하면서. 어디 있냐면 그 교재로 치면은 136페이지쯤에 가보시면요, 경매 실매 해가지고 주로 이제 검색하고 이러는 거 어디 들어가서 이렇게 해보는지 그것도 그림하고 이렇게 해서 좀 소개를 해놨으니까 여러분들이 그때 뭐 어딘지 못 알아들으셨으면 여기 이렇게 좀 뒤져보시면 나오니까요. 그렇게 보시고요. 이 부동산 경매 신문 요 파트는 그런 검색에 대한 얘기와 그다음에 앞에서 배운 권리나 이런 것들 간의 관계들 이런 걸 총망라해서 실전 연습을 하는 파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요 단원 요 과정은요 주로 권리 분석에 이제 초점이 맞춰지니까요. 뒤에 가면 권리 분석 연습들 이런 거 하게 된다. 그쪽 실무 파트 쪽에서 한다. 그 앞에까지 이제 우리가 뭐냐? 각 권리들마다 기본적인 내용들 이런 것들 좀 정리를 하는 관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뭐 미리 좀 말씀을 드려볼까요? 우리가 부동산 경매에서 뭐 여러 가지 종류들이 있는데 물건에 따라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주택을 놓고 이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주택이란 물건에 대해서 우리가 경매를 한다. 그랬을 때 관련되는 권리라든가 이런 게 이제 뭐가 있을까? 이런 게 기본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해봅시다. 자, 소유권이라는 게 당연히 기본적으로 관계가 되고요. 여기 이제 점유권이라는 게또 관계가 되겠죠. 자, 민법에 있는 물권부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덟 가지 있다고 그랬어요. 소유권이나 점유권이 우리가 주택을 갖다가 경매하는 데 있어서 이해해야 되는 권리다. 그 외에 민법에 나와 있는 물권 중에 뭐가 있어요? 지상권이라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지역권이라는 게 있어요. 그다음에 전세권 이런 게 있습니다. 이런 게 우리가 주택 경매에서 또 신경 써야 되는 기본적인 권리가 되겠어요. 그 다음에 담보물권으로는 유치권 같은 것들. 그 다음에 질권은 별로 그렇게 그다 큰 의미가 없고요. 당연히 이제 기본이 되는 거 담보물권 중에 저당권은 당연히 우리가 신경을 써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주택을 한채 낙찰받겠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깔고 들어가는 권리들이 이런 권리들이에요. 이런 권리들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생각을 할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민법에 나와 있는 것만. 그 다음에 자, 채권은 공시된다는 게 원칙이에요. 공시 안 된다는 게 원칙이에요. 채권 공시 안 되죠? 근데 공시되는 채권이 있어요. 왜 공시할까요? 안 해도 되는데 왜 공시해야 될까요? 물권은 공시되죠? 공시되죠? 자, 물권이 공시된다는 얘기는요, 그만큼 사람들에게 알린다는 얘기고, 이 공시수단을 통해서 물권이 가지는 효력 중에 하나가 대항력권이에요. 힘을 가진다는 거예요. 모두에게 알려줬으니까 힘이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이 공시라는 방법을 취함으로 인해서 물권은 일정 보호를 받는 거예요. 근데 채권은 그게 없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채권은 상대권이기 때문에 누구 뭐 이렇게 보호해주고 이런 게 없어요. 그런데 보호를 해줘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러면 뭘 해야 돼? 공시해줘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채권들은 원칙적으로 보호 안 해줍니다. 니들이 알아서 해라예요. 그런데 이 중에 보호해야 될 권리들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어떤 권리일까요? 여러분들이 흔히 알고 있는 임차권, 주택 임차권 같은 거 생각해 보세요. 주택 임차권, 주로 임차해서 살고 있는 임차인들은 대개 서민층이고요. 이런 사람들이요, 국가의 근간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주거 환경이 불안정할 경우에
쉽게 얘기하면 일 끝나고 집에 와서 잠을 자야 되는데 잠을 제대로 못 자. 이 집이 내일 이사를 갈지 말지, 주인이 바뀔지 말지, 보증금을 찾을 수 있는지 없는지, 이런 불안 상태에서 불면증을 시달리다가 아침에 또 출근해. 일이 잘 되겠습니까? 그런 서민들이 일을 잘 못해봐. 대한민국이 잘 되겠어요? 안 되겠죠. 그 얘기입니다. 결론적으로 채권이라는 건 니들이 알아서 해 하는데, 임차권자들이 가진 이 임차권은 알아서 해 했더니 뭐예요? 항상 을의 입장에서 당하는 쪽이다 보니까 주거 환경이라는 건 기초적인 내용들이 불안해지더라는 얘기예요. 이걸 보호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걸 보호해야겠다. 자, 그래서요, 되게 민법에서 일단 기본적으로 임차권은 좀 보호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결과적으로 채권은 뭐라고 그랬어요? 그 목적이. 물권은 목적이 뭐라고 그랬죠? 물건이라고 그랬죠. 객체, 물건. 자, 채권의 객체, 대상은, 목적은 뭐라고 그랬어요? 일단 뭐 100%는 아니지만 90%는 사람의 행위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렇죠? 자, 그 사람의 행위, 그 요구할 수 있는 채권. 자, 임차권이라는 채권은 뭘 요구할 수 있는 권리예요? 임차권도 채권이잖아. 그럼 이것도 사람의 행위를 요구하는 권리인데, 무슨 행위를 요구하는 권리예요, 이게? 무엇을 요구? 자, 임차권자가 임차권자로서 요구를 하겠죠? 누구한테? 임대인한테. 그 사람이 채무자잖아. 이 요구에 대해서는. 그럼 임대인한테 뭘 요구할 수 있어요? 임차권자는? 다들 잘 아시는데 표현을 꺼려하시고 그거죠? 계약상의 내용대로 임대인에게 의무를 이행하라고 요구하는데, 그 대부분의, 자, 주택 임대차일 경우에는 대부분의 내용이 그거죠. 그 주택을 임차인이 잘 사용 수익할 수 있도록 내줘라. 내주는 행위. 이게 이제 요구란 말이에요. 그렇죠? 자, 이런 채권들은 원칙적으로 공시할 필요가 없지만, 이 부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거 환경이 불안정해지 이런 것들 때문에 임차인들에게 그런 것들을 보호해주기 위해서 임차권을 공시해주는, 자, 애초에 민법에 임차권을 등기하는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 임차권은 주택 임대차만 놓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모든 임대차의 경우에 임차인이 등기할 수 있게끔 돼 있어요, 민법에. 그러니까 당연히 주택, 상가 건물 이런 것들도 민법 규정에 따라 임차권 등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임차인이 협조해주지 않으면 등기할 수가 없어요. 결론은. 우리나라에서 이제 등기제도, 그러면 등기제는 원칙적으로 신청주의라고 얘기합니다. 등기할 내용이 있으면 당사자들이 신청을 해야 등기해줘요. 그냥 등기관이 알아서 이렇게 나와서 등기해주고 그런 게 아니란 말이야. 그러면, 자, 소유권 이전 등기. 이것도 당사자가 이전 등기 신청을 해야 비로소 등기를 해준단 말이야. 이걸 신청주의라고 그래. 그것도 단독 신청이나 공동 신청주의. 그래서 매도인과 매수인이 동시에 가서 같이 신청을 해야. 물론 동시에 간다는 얘기는 선분적고 쎄쎄쎄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서류가 두 개가 들어간다는 얘기야. 매도인과 매수인 서류. 자, 이렇게 돼야 해주는 등기란 말이에요. 그러면 임차권을 등기하게 해준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것만 뭐 특별하게 뭐 단독 임차인 마음대로 하게 해줬다, 이거 아니에요. 이것도 공동신청주의 따른다는 얘기. 그러니까 어떻게 해? 임대인의 협조가 필요하다는 얘기지. 그런데 임대인들이 뭐라고요? 안 해준다고요. 왜? 귀찮고 성가시고. 그렇죠? 요거 말고 여러분들이 이제 알고 있는 게 등기부에 전세권이라는 이름으로 나오는 거 있어요. 전세권. 그 전세권은 요겁니다. 분명하게 말씀드리면 물권이에요. 물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런 얘기 했는지 모르겠지만, 흔히들 오늘 전세 계약했어 뭐 이런 말 하죠. 그 전세라는 말하고 여기 전세권이라고 부르는 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아시겠죠? 우리가 흔히 전세라고 말하고 등기 안 하고 살죠. 보증금 한 번에 빡 주고 들어가서 사는데 월세는 안 주고, 그렇다고 전세권이라는 이름으로 등기 안 하고 이렇게 살고 있는 게 다반사였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서 이걸 우리는 전세라고 불렀단 말이야. 근데 그 전세는 이게 아니라고요. 그럼 이놈은 어떤 성격을 가지냐? 제가 얘기했죠. 자, 어쨌든 이렇게 들어가서 사는 사람도 뭐예요? 나중에 계약 기간 끝나면 보증금 돌려달라고, 임차 보증금. 그러니까 보증금 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잖아. 그렇죠? 그리고 전세 계약 기간 동안 거기서 살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죠? 그렇죠? 자, 이 권리 채권이에요, 물권이에요? 채권이에요, 물권이에요? 뭐 눈치채셨죠? 이거 아니라고 그랬잖아. 그럼 채권이지 뭐. 그렇죠?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전세라고 부르는 그것은요, 등기하지 않는 한 채권이에요. 이걸 그래서 뭐라고 또 흔히들 부르냐면 학문상으로는 채권적 전세, 미등기 전세 이런 식으로 불러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흔히 전세라고 하는 그 전세예요. 등기부에 안 나오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취급하겠다? 채권처럼 취급하겠다. 채권처럼. 그럼 채권들, 수많은 채권들이 있다고 그랬잖아. 그런 채권 중에 어떤 채권에 유사하게 취급을 하겠느냐 얘기지. 임차권에 준해서 다릅니다. 임차권. 원래 여러분들이 임차권 그러는데 그 임차권 민법에 나와 있는 임차권은 원래대로 하자면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그 월세 있죠? 월세. 요거 지불하는 걸 지칭하는 거예요. 민법에서 말하는 임대차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전세를 지칭하는 게 아니라 월세 내는 거를 민법에서는 임대차라고 불러요. 그 월세를 뭐라고 하느냐? 차임이라고 불러요. 차임. 그래서 민법은 임대차를 월세가 전세가 아닌 월세를 가정해서 만들어 놓은 규정이에요.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전세는 뭐예요? 우리 월세 안 내잖아. 그런데 이걸 어떻게 다뤄주겠다? 채권처럼 다뤄주겠다. 그 채권 중에도 임차권처럼 다뤄주겠다. 그 얘기는 뭡니까? 임차권처럼 다뤄주니까 이것도 월세 내느냐? 그거 아니야. 월세 안 내도 임차권처럼 다뤄주겠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 물권이 아니고 채권처럼 다루니까 이런 것들, 자, 물권하고 채권의 가장 큰 차이점, 대항력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부분, 자, 이럴 때 임차권은 원칙적으로 대항력이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살면 어떻게 돼요? 채권이기 때문에 중요한 건 등기, 민법에 나와 있는 대로 등기를 할수 있는데 도와주지라니까 등기를 못 해요. 근데 이거보다도 사람들이 더잘 알고 있는 건 뭐냐면 이거란 말이야. 이거는 민법에 나와 있는 전세권 등기하는 거. 근데 사람들이 저 등기를 하면 좋은데 그냥 전세 계약했다 하고 거기서 끝내. 더 이상 진행을 안 해요. 간혹가다 하고자 싶어서 하려고 해도 문제는 뭐냐면 이것도 등기죠. 이것도 공동 신청해야 돼. 집주인하고 전세권자하고 전세권자가 될 사람하고 같이 공동으로 등기 신청을 해야 돼요. 이것도 그러면 집주인이 안 도와주지. 우리 집주인들은 안 도와줘요, 이런 것들을. 왜? 등기부에 전세권 등기가 하나 딱 써주면 왠지 자기 인생에 빨간 줄이 거지는 것 같아. 우리 그 나이 들으신 어르신들 분들 중에 그런 분들 많아요. 자기 물건에 저런 등기 내용 뭐 이런 거 올라가는 거 원치 않는 사람들 되게 많습니다. 되게 싫어해요, 그런 거. 그러다 보니까 새 들어오자고 전세 계약한 놈이 전세권 등기 해달라고 요구하면 괘씸해 보이는 거야. 짜증나고. 근데 가뜩이나 얘 말고도 집 달라고 하는 애들이 줄을 섰어. 그럼 당연히 얘하고 계약을 해야 해. 안 하지. 그쵸? 그러면 그 집에 어떻게든 살려면, 그 집에 안 살아도 된다면 또 칼자루를 또 달리줄 수도 있잖아. 근데 그 집에 살아야 돼. 왜? 지방에는 너무나 먹고 살게 없어요. 다 그냥 서울 와서 사야 돼, 지금. 서울에 어쨌거나 지금 거기서 살아야 된단 말이야. 먹을 게 서울밖에 없어. 근데 서울엔 집은 별로 없고. 그러니까 어떻게든 거기 살려면 어떻게 집주인이 하자는 대로 살아야지.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살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진다? 결과적으로는 전세, 저거 등기 안 하고 전세, 그리고 민법상 말하는 차임지구한 월세, 이걸 살아도 이것도 임차권 등기 하면 도와주는데 안 하고 있잖아.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집주인이 바뀐다든가 물권자가 나타나게 되면 맨날 깨지는 거예요. 특히 경매나 이런 거 들어가게 되면 배당 요구해도 배당금 우선 변제권 없고 이랬단 말이에요. 자, 자기가 채권이 제일 먼저 발생을 됐어도 배당 순서에는 들어가지 못하거나 맨 뒤로 밀리거나 이런 일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럼 당연히 보증금 챙긴다는 얘기예요? 못 챙긴다는 얘기예요? 못 챙긴다는 얘기죠. 자, 주거 생활로 밤에 잠을 못 자요. 언제 쫓겨날지 몰라서. 그 다음에 경매나 이런 거 들어가면 자기 보증금 평생 모은 돈인데 다 날려요. 정말 몰렸죠? 그래서 보호해주기 위해서 나온 게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금융임대차보호법. 나중에 이제 배울 거고요. 자, 어쨌든, 자, 주택 하나 경매 받는다 그러면 관련되는 권리들, 물권으로 치면 일단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 봐야 되고요. 이 중에 채권으로 보면 방금 얘기한 임차권 같은 거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임차권. 특히 민법상의 임차권은 사실 별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전세권 등기하는 것도 어떤 의미에서 보면 별로 의미가 없는데, 특히 임차권 등기 이거는 민법에 나와 있는 규정은 이런 주택에서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혹시나 이제 회사들이나 뭐 이런 애들은 이제 임차권 등기를 덜어 하기도 하는데, 주택에서는 그다 큰 의미는 없어요. 요거 말고 이제 주택 임대차 보호법 가면 임차권 등기 명령 제도를 이용한 임차권 등기가 있는데, 거기서 좀 의미가 있고, 어쨌거나 저쨌거나 주택일 경우 이제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게 임차인, 임차권자, 요거 고민을 해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민법에는 안 나와 있었지만 우리가 가등기 담보, 담보 가등기 이런 게 혹시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고민을 해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지상권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건 등기부에 나오는 지상권입니다. 등기부에 안 나오는 지상권이 있어요. 자, 물권은 원래 공시돼야 된다고 그랬죠. 특히 부동산에 대한 물권은 등기부에 공시가 돼야 되는 게 원칙인데, 등기부에 나오지 않는, 공시되지 않았지만 부동산 물권으로서 인정해 주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게 요거 유치권, 부동산 물권 인정해 준다고 그랬죠? 등기부에 나온다고 그랬어요? 안 나온다고 그랬어요? 안 나오죠? 그다음에 지상권 요렇게만 얘기하면 이건 원칙적으로 등기부에 나와야 돼요. 그리고 민법은 이렇게 등기부에 나오는 지상권에 대해서 규정해 놨어요. 근데 요거 안 나오는 거 있습니다. 등기부에.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법에서도 민법에서도 뭐라고 얘기하냐? 그런 지상권을 법정 지상권이라고 불러요. 법정 지상권. 민법에는 그러니까 즉 등기부에는 안 나오지만 법으로 정해 놓은 지상권이니까 등기 없이도 지상권으로서 효력이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게 이제 문제가 되고요. 이거는 이제 전반적으로 주택을 단독주택이냐 공동주택이냐 구별 안 하고 이제 이렇게 할때 얘기고요. 이게 이제 공동주택으로 또 가게 되면, 저 단독주택에서 개념 보게 되면 우리가 주로 요 법정지상권이 또 문제가 되는 이런 경우들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공동주택으로 이제 얘기를 하게 되면 여기에 이제 대지권 개념이라든가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대지권. 대지권 지분이 있느냐 없느냐, 대지권의 종류가 뭐냐, 대지권의 지분은 얼마나 되느냐, 대지권의 지분이 얼마나 되느냐는 나중에 재건축이나 재개발할 때 그때 얼마나 넓은 평수를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권리와 권한 행사를 얼마나 할수 있느냐, 이거 이제 관계가 되기 때문에 지분 개념이 좀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대지권의 종류가 뭐냐는 나중에 아예 그 대지 위에 지금 건물이 있어서 사는데 그 건물이 계속 존재할 수 있느냐 없느냐하고도 직결될 수 있어요. 대지권의 종류는 여러분들은 보통 대지권 그러면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게 그거야. 소유권으로 생각을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소유권만 대지권이 되는 게 아닙니다. 대지권이란 말 자체는요, 땅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예요. 대지권이라는 거. 뭐가? 건물이. 건물이 땅을 사용해서 그 건물이 땅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우리가 대지권이라고 부른다고. 그럼 건물이 땅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는 비단 소유권만 있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지상권 뭐예요, 이거 지금? 땅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죠? 뭐라고 해서? 견고한 건물을 소유하기 위해서 땅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란 말이야. 그러니까 대지권 중에는 지상권도 있다는 얘기예요. 심지어는 임차권도 대지권이 될수 있어요. 토지 전세권도 대지권이 될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종류는 어디에 나오느냐? 등기부에 두 번째 표지에 가시면 전세권, 대지권의 종류가 나와요. 그래서 대지권이 실제로 소유권으로 있다 그러면 대지권 소유권, 지상권이 있다면 대지권 지상권, 그리고 그 옆에 지분 비율이 나옵니다. 그러면 대지권을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그거는 진짜 소유권 가진 거예요. 그걸 가지게 되면, 그래서 거기 지분 나와 있는 대로 소유권을 그만큼 가지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대지권 지상권이다 그러면 얘기가 틀려져요. 지상권을 준공유한다 이렇게 됩니다. 지상권을 지분 비율만큼 가지고 있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 어떤 결론적으로 어떤 게 현실적으로 벌어지느냐면, 지상권은 최소한 지상권 설정 계약을 할때 보면 지상권은 최소한 30년짜리 견고한 건물을 소유하기 위해서 하게 되면 최소한 30년 만에. 그러면 당사자가 땅 주인하고 그 땅을 빌려서 시민 아파트 같은 거 지으려는 사람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럼 그 전에 지상권을 주기로 했어. 그럼 지상권 설정 계약할 때, 야, 우리 법에서 최소한 30년이니까 딱 30년만 하자. 가능해요. 30년 계약을 딱 했어요. 그러면 30년간 대지권이 존재한다. 이렇게 되는 거야, 쉽게 얘기하면. 지상권으로. 그럼 지상권 설정 계약 기간이 끝났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대지권이 땅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지상권이란 말이야. 그걸 지금 가졌어요.
시형 아파트를 짓는 사람이. 그래서 시형 아파트를 지었어요. 건물 전유 부분. 이거는 자기가 만든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분양을 했어. 그러면 이건 소유권을 받아요, 사람들이. 건물에 대해서는. 근데 이 건물이 땅 위에 있을 수 있는 권리는 지상권이라며. 그 대지권이 지상권이라며. 그럼 소유권을 가질 수는 없잖아. 그럼 지상권을 지분으로 가졌다는 얘기야. 근데 지상권은 한계가 있다는 얘기지. 지금 30년짜리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보세요. 최초에 A가 지었고, 갑이 한 채를 분양받았어요. 30년짜리 지상권 계약돼 있는데, 30년 됐어. 30년 됐어. 지상권 만료됐죠. 자, 이거 그대로 두면 지상권은 소멸해요. 만료했으니까. 그럼 이 전유 부분, 301호를 지금 갑이 가지고 있어. 301호 소유권은 어떻게 돼요? 301호 소유권이 왜 없어져? 건물 자체. 건물 자체에 대한 소유권이잖아요. 그건 있지. 대신, 여기 있으면 안 되지, 이제. 여기 있을 수 있는 권한이 없어졌잖아요. 어떻게, 이거는 이제 공중에 떠 있는 거예요. 부양 딱 해가지고. 공중에 떠 있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이렇게 되면 이거 철거당하거나 그랬습니다. 왜? 들고 나가라 이런 말을 할수 있어요. 땅주인 입장에서는. 지상권이 이제 없어졌으니까. 어? 그렇죠? 이런 불합리한 일이 벌어진데 왜 지상권 설정해가지고 이런 걸 짓느냐, 이거죠. 애초부터. 아, 소유권을 얻어서 하지. 왜 그러냐. 물론, 소유권을 얻어서 하면 아무런 문제도 안 생겨. 근데 그렇게 하기에는 땅을 사야 되잖아. 지상권 설정 계약은 되게 저렴해요. 그죠? 그러니까 처음에 건물 짓고 뭐 하고 이렇게 돈 많이 들어가는 애들 입장, 사업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처음에 어떻게든 투자 자금이 좀덜 들어가는 걸 한단 말이야. 이런 재산권 하는 거죠. 예. 네. 아파트 얘기한 거예요, 지금. 이런 게 여러분들 보면 과거에 보면 시형 아파트라고 주로 이제 많이 하는 것들이 있어요. 요즘은 이제 많이 뭐 철거하고 새롭게 법률 관계 해가지고 많이 나왔는데 그전까지는 그게 이제 많았어요. 많았는데 그런 게 대부분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시형이라는 게 뭐냐? 토지가 서울시 거야. 서울시 토지에다가 땅을 빌려가지고 건설업자가 아파트를 지어서 분양을 하는 거예요. 급한 대로 돈이 없으니까 땅은 못 사고. 그리고 서울시도 항구적으로 이 땅을 갖다가 줘버리는 것보다는 가지고 있으면서 혹시라도 나중에 어떤 저기 하면 다르게 쓰는 이런 게갈 필요가 있다 그러면 그런 걸 한단 말이에요, 지상권. 그래서 지상권 설정 계약을 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30년 되면 끝난다. 이게 너무, 사실 이건 법대로 이렇게 하면 너무 불합리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당연히 법에는 이런 거에 대한 대책이 다 있어요. 대책이. 생각해 보세요. 자, 30년이 다 돼가. 지금 지상권 설정 계약 처음에 당사자들끼리 임의로 자기들의 뜻에 따라서 계약한 거잖아. 근데 계약 기간이 다 돼가. 그럼 여기서 계속 이 건물이 아직도 튼튼해. 계속 쓸만해. 그럼 이걸 계속 누리고 싶겠죠? 그럼 뭐 하면 돼? 연장하면 되지. 연장 자기 혼자 하면 안 되지, 대신. 그것도 어떻게 해야 돼? 땅 주인하고 다시 협의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제 보면, 뒤에 가보면, 이제 임대차, 주택 임대차나 이런 거 가보면, 여러분들 이제 자동갱신, 뭐 이런 말 나와. 묵시적 갱신 이런 말 나오는데, 조심하실 건 지상권에서는 자동갱신 없어요. 묵시적 갱신 없습니다. 협의 안 하고, 30년 딱 지나면 그냥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당연히 뭐 해줘야 돼? 그 전에 협의를 해야 돼요, 법적으로는. 그럼 협의를 했어. 그러면 땅 주인은 반드시 지상권 빌려줘야 돼? 또? 그럴 의무가 있어요? 그럴 의무는 없지. 주기 싫은데, 뭐. 30년 줬으면 됐지, 뭘더 달라, 이거야. 그만해.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그건 강제할 수가 없어요. 아니, 그럼 이제 거꾸로 그렇게 되면, 여기 건물 주인들, 이런 갑 같은 사람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지금. 그렇죠? 이럴 때 갑은, 자, 이렇게 되면요. 진짜로 얘가 안 주겠다고 그러면, 여기 더 이상 있을 수가 없어요. 들고 나가야 돼. 부동산은 들고 나가는 게안 되잖아. 결국은 철거란 말이야. 그럼 철거를 하게 되면 이쪽 입장에서는 뭐예요? 갑 입장에서는 재산의 손실이 너무 심한 거야, 이거. 그래서 민법에 나와 있는 게 지상물 매수 청구권이라는 게 있어요. 지상물 매수 청구권. 계약 기간이 다 돼서 더 이상 연장 안 하기로 했는데 여전히 지상물이 존재해. 그리고 그 지상물이 여전히 쓸만해. 그러면 땅 주인이 갱신 거부를 했기 때문에 땅 주인에게 매수 청구하는 거예요. 그럼 네가 살아. 어?
자, 지상권 좀 주세요. 싫어. 그러는 순간, 그러면 네가 살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매매, 이 지상물 매수 청구권이니까 결국은 이 청구권대로 이행이 되면 매매 계약이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매매 계약은 주로 어떻게 합니까? 협상이죠. 매도인과 매수인 간에. 그렇죠? 근데 이 지상물 매수 청구권은요, 그 청구권을 이 갑 같은 사람들이 행사하는 순간 매매가 성립한다, 이렇게 돼버려요. 원래 보통의 매매는 어떻게 의사가 합치돼야 가격도 맞고 뭐 해야 성립한다 이렇게 가는데, 이 지상물 매수 청구권 같은 거는 행사하는 순간 매매는 성립했다 이렇게 돼요. 지상물에 대한 매매는 세부적인 거 가격 가지고는 이제 조절하게 되는 겁니다. 가격까지 맞으면 좋고 안 맞으면 그래도 일단 계약은 성립한 거예요. 인정해버려. 이걸 형성권이라고 불러요. 이게 지상물 매수 청구권 같은 거를 형성권이라고 해요. 권리를 가진 자가 행사하는 순간 상대방의 뜻과는 상관없이 관계가 성립돼버리는 거, 이런 거를 형성권이에요. 지상물 매수 청구권이 대표적인 얘기예요. 그러니까 얘한테도 일정 부분 얘 권리도 어느 정도 보호해주는 거지. 그럼 이제 이런 생각 들어. 그럼 이걸 얼마에 사느냐 이거지, 여기서. 그쵸? 얼마에 사느냐. 이제 결국은 다툼은 거기에서 벌어지는 거예요. 다툼은 얘는 최대한 비싸게 팔려고 그러고 얘는 최대한 싸게 살려고 그러고, 그렇죠? 그래서 법원에서도 소송 붙으면 이거 가지고 싸워요. 주로 가격은. 그러면 이거는 이제 판사님이 결론 내려주는 거죠. 대개 이제 감정평가업자들한테 의뢰해보고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이거의 가격을 감정평가해서 그 가격에 뭐 그 가격이 이제 뭐 시가를 뭐 제대로 반영했는지 안 했는지 이제 검토해보고 그 가격에 따라서 이제 가격을 내려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우리가 공동주택이나 이런 데서는 요 지상권이 대지권하고 관계돼서 지상권일 때가 문제가 되고요. 또한 요게 단독주택이나 이럴 때는 단독 건물 주택 이럴 때는 법정 지상권이라는 여부가 또 문제가 됩니다. 등기부에 지상권이란 말이 안 나와요. 이건 또 안 나오는데 건물 주인에게 지상권이 인정돼 버리는 경우가 있다고. 만약에 그런 땅을 그냥 샀다가 낭패 보는 거죠. 저 지상권은요, 물권이에요, 채권이에요? 물권이라고 그랬잖아요. 물권은요, 되게 강력합니다. 저 지상권을 어떻게 분류해서 제한 물권 중에 용인 물권이라고 분류합니다. 뭘 제한한다고요? 소유권자의 소유권을 제한해. 얼마나 강력하면 소유권을 제한하고, 소유권자가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는 물건을 그걸 제한해버리고 지상권자가 지가 사용한단 말이야. 그만큼 강력한 권리란 말이죠. 그래서 만약에 토지를 낙찰받았는데 그 토지에 지상권자가 따로 있어. 그리고 그 지상권이 인정이 돼. 대항력이 있대. 이렇게 되면 낙찰받은 사람은 구경하고 있어야 돼요. 대신 지료를 청구할 수는 있겠죠. 지료, 땅 사용료. 어차피 내 땅 사용하는 거잖아, 걔가. 그러면 이제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럼 땅 사용료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결국은 그것도 또 땅 사용료 가지고 또 소송 붙어요, 둘이. 맨 소송이죠. 맨 소송이에요. 우리나라는 좀 더 소송을 많이 해야 돼.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옛말에 보면 우리나라 저기 보면 뭐 소송 제기하면 집안이 망한다 뭐 어쩐다 그래가지고 송사는 좀 피하고 그러잖아요. 많은 근데 이 뭐 송사를 피하고 이제 그럴 것은 아닙니다. 많이 정당하게 권리 주장할 건 주장하고 안 되면 정당하게 소송을 통해서 쟁취하고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렇게 수많은 배출되는 변호사를 위해서라도 좀 많이 좀 이용을 해주셔야 되는 이런. 참 우리 국민들은 해줄 게 너무 많아. 그죠? 이런 걸 위해서 이런 것도 해주고 애들은. 저 이제 같이 공부하던 친구들 중에 이제 나 먼저 이렇게 대고 이렇게 나간 친구들이요. 나중에 한 번씩 만나면 그래 넌 너무 착하게 산대. 왜? 그랬더니 사고 좀 일으키라 이거야. 들고 오래 사고를 일으켜서. 에이 나쁜 놈들. 그죠? 자, 어쨌든 지상권 같은 경우에 등기부에 나오는 지상권 이건 별로 걱정할 게 없습니다. 왜? 등기부에 그 권리 내용이 다 나오기 때문에 그거대로 하면 돼요. 근데 이 유치권도 그렇지만 이 등기부에 안 나오는 놈들이 나중에 이렇게 힘을 발휘하면 이 지상권 법정 지상권으로 인정되면 말이 법정 지상권이지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등기부에만 안 나왔다 뿐이지. 그렇죠? 그래서 그런 토지를 모르고 낙찰받았다. 이거는 등기부를 분석을 잘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 되게 토지 등기부와 건물 등기부를 같이 놓고 시간의 흐름과 이런 거 소유권자의 변동상을 다 체크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에 왜냐하면 법정 지상권이라고 그랬으니까
법으로 정해놓은 지상권이라는 얘기 있잖아. 그냥 이 지상권은요, 저기 민법에 나오는 이 지상권은, 규정되어 있는 지상권은 당사자가 약정해서 지상권 등기하는 그 지상권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일반적인 거죠, 이게. 그런데 법정 지상권이라고 부르면서 또 민법에 나와 있는 이거는 당사자가 약정하는 게 아니라 법에 규정돼 있어. 그러니까 당사자의 의사로 인해서 생기는 지상권이 아니에요. 법이 요로요로한 경우에는 누가 지상권 가진다라고 써놨어. 그럼 그 요건, 요로요로하면 가진다 할때그 요건, 요건을 충족하면 지상권을 가지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등기부를 분석할 때 건물 등기부, 토지 등기부 띄워놓고 그 요건을 충족한 때가 있는지 없는지를 검토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런 경우 있어요. 여러분들이 간혹 우스갯소리로 그러는데 그런 사람이 이제 거의 없는데 우스갯소리로 경매 물건은 이제 인터넷이나 경매 정보지로만 이렇게 다 봐. 그냥 글자로만 봐. 토지가 나왔어. 지가 알기로는 어디 있는 토지인데 이 가격이 아니야. 그 동네는 원래 감정 평가액도 그렇고 엄청나게 싸게 나왔어. 내가 알기로 한세배 되는데 가격이. 야, 이거 좋다. 바로 그냥 낙찰 받았어요. 그냥 가보지도 않고. 그리고 가봤더니 건물이 서 있는 거야. 응? 그리고 이 건물이 뭐지? 그때 가서 불이 났기 이제 뒤져봤지. 이건 젠장. 법정 지상권 인정돼 버리네. 그렇게 되면 그 다음 이제 할수 있는 일은 그거예요. 어쨌든 내 땅인데 걔가 사용하게 되는 거잖아. 그 지상권자가. 그럼 걔한테 사용료는 내라고 해야지. 이걸 지료라고 그래요, 지상권에서는. 그 지료를 청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건물 주인한테 얼마씩 내라 청구하면 돼요. 물론 많이 받기 쉽게 맞고 많이 받고 쉽겠죠. 그래서 많이 청구한단 말이야. 근데 그 건물 주인도 내야 되는 건 알아. 많이 내긴 싫지. 그래서 싫다고 그럽니다. 이것도 결국은 소송 붙어 가지고 가게 되면 판사님이 그 동네 시세 파악을 해요. 자기들 그 직원들 다 뿌려 가지고 하고 해 가지고 그중에 이제 한80% 70% 정도 선에서 지료를 인정을 해 줘요. 그렇게 되는 거. 그렇게 되는 거. 자, 그래서요, 우리가 주택 하나만 놓고 봐도 이런 권리들이 관련이 된다라는 얘기죠. 그거 외에 또 이제 개별적으로, 뭐 이렇게, 토지, 미등기된, 토지 별도 등기돼 있음, 뭐 이런 것들이 우리가 주택에서, 공동주택이나 이런 데서 문제가 될수 있는데, 그런 개별적인 것들은 후반부 가면 한 거고, 일단 기본적으로 이런 권리들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조금 더 깊이 얘기를 하는데요. 지난 시간에 가등기 얘기하다가 좀 마른 것 같아요. 맞나요? 가등기. 자, 담보 가등기. 문제는 요겁니다, 핵심이. 요거 말고 그냥 가등기. 요게 이제 먼저 나왔고, 요거를 갖다가 담보 쪽으로 이용하는 게 담보 가등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요 가등기는 등기부에, 이제 이 가등기는 뭐할때 등기하느냐? 청구권을 보전할 때 하는 등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런 얘기 했죠. 갑과 을 간에, 자, 갑에 뭐 토지든 집이든 매매 계약을 했어요. 매매 계약. 자, 요렇게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매매 계약 한 상태에서, 자, 잔금 다 치렀어요. 소유권 취득했어요? 잔금 다 치렀어요? 소유권 취득했어요? 아직 안 했죠? 이전 등기까지 해야 되죠. 여전히 그때까지 누구 거다? 매매 대금을 다 받았어도 갑 거예요. 이전 등기 안 하면. 자, 이 상태에서 갑이 딴 데다 팔아치우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뭘 어떻게 돼? 복잡해진다고 그랬잖아. 그렇죠? 누구는 눈물 흘리고 난리 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얘 입장에서는 뭐 이렇게든 일이 벌어진다 하더라도 자기 원금을 찾을 수 있다 그러면 별 걱정할 거 없네 그러는데 사실 을 입장에서는 돈보다도 이게 정말 가지고 싶다 그러면 이거 가만히 두면 안 돼요. 그렇죠? 천하태평에 따 당할 수도 있어. 그래서 그런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뭔가 장치를 취할 수는 없겠느냐 얘기지. 그렇다고 아직 잔금도 안 치렀는데 잔금도 안 치렀는데 갑한테 이전 등기 해달라면 갑이 해줘요? 안 해주지. 사람들은 이게 또 화장실 갈 때, 들어갈 때, 나올 때 다르잖아. 등기 해달라고, 이전 등기 해달라고 돈줄 테니까, 며칠 뒤에 줄 테니까 해달라고 해서 해줬어. 며칠 뒤부터는 연락 안 돼요. 그러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그렇게 해주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거의 없어요. 저 같은 사람이 몰라도 거의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 입장에서는 자기 권리를 좀 어떻게 좀 확보를 하고 싶은데 아직 소유권은 아니니까 해달라고 하기는 뭐 하고. 그렇죠? 근데 얘가 가지고 있는 권리는 뭐예요? 청구권이란 말이에요. 이전 돈다 내면 이전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청구권, 소유권 이전 청구권, 요걸 가졌단 말이야. 을 입장에서는. 자, 요거는 물권이에요, 채권이에요? 채권입니다. 얘는 이거에 대한 소유권을 가져본 적이 없죠. 가져본 적이 없는 상태에서 계약을 통해서 이 권리를 가지게 됐어. 그럼 이런 계약은 채권이에요. 이거하고 반대로 내 물건이었는데 내가 소유권자로 돼 있는데 누가 위조해가지고 이걸 가져갔었어. 이거 되찾아와야 되겠죠. 그건 진정명의 회복 소송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서 찾아올 때 진정명의 회복을 소송을 위해서 그 이겼어. 그럼 그때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 또 생기겠지. 그쪽에 가 있는 거 일로 데려와야 될거 아니야. 이거는 자 우리가 물권적 청구권이라고 해서 소유권에 의한 반환 청구권 이런 거 있습니다. 이거에 기해서 소송을 제기했고 이긴 거야. 그럼 그거에 기해서 소유권 이전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때 소유권 이전 청구권은 채권적일까요? 물권적일까요? 물권적이에요. 왜? 내 물건이었는데 내 물건을 방어하기 위한 보호할 수 있는 청구권이란 말이에요, 이거는. 뭔 약속에 의해서 생기는 권리가 아니라. 아시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다루냐? 그거는 물권으로 다루고 이런 건 채권처럼 취급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이거는 상대권이라는 얘기지. 이 청구권은 얘한테만 청구할 수 있다는 권리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니까 이런 청구권, 이런 상태로 있긴 한데 이 청구권이 지금 굉장히 취약해. 보호를 받아야 될 정도로. 이걸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해서 나온 게 요걸 그러면 등기하자. 등기하는데 중요한 건요 청구권은 청구 행사해가지고 소유권 이전 청구권을 행사하면 소유권 이전 청구권을 행사하면 어떻게 돼요? 소유권 이전 청구권을 행사하면 어떻게 돼? 넌센스 퀴즈예요, 넌센스 퀴즈. 소유권 이전 청구권을 행사했어. 청구했다는 얘기잖아. 어떻게 돼? 뭘 어떻게 소유권 이전되는 거지? 아니에요? 소유권 이전 청구를 했잖아. 그럼 소유권이 이전돼야지. 그쵸? 그럼 보세요. 아직 소유권 이전 청구권으로 있는 상태에서는 소유권을 아직 넘겨받지 못했어요. 하지만 이 청구권을 행사하면 소유권을 취득하잖아. 이전해주니까. 그러면 얘가 지금 이 청구권을 등기함으로 해서 권리가 최종적으로 확정돼요? 아니면 나중에 변할 수 있어요? 소유권 이전 청구권을 등기해놓으면 이 등기, 이걸로 소유권이 확정적으로 와요? 아니잖아. 나중에 이걸 행사하면 올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등기로 모든 게 끝나는 게 아니라 뒤에 뭘또 해야 돼. 그러니까 이거는 임시적인 효력밖에 없을 거 아니야. 이런 얘기 아니야. 그러니까 이 청구권은 임시적으로 보호해도 된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가를 붙여가지고 등기하는 거예요. 가등기. 임시로 한 등기다 이 얘기야. 그렇기 때문에 임시로 하기 때문에 등기로서는 아무런 효력이 없어요. 그 대표적인 게 그거야. 소유권의 이전의 의미는 없다. 저 청구권 등기했다고 해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은 아니다. 그럼 소유권 이전은 언제 하느냐? 이제 이렇게 보호받는 청구권을 행사하면 되잖아. 제가 방금 뭐라 했어요? 이전 청구권을 행사하면 소유권을 가져오게 된다고 그랬죠? 이 청구권을 행사하면 결과적으로 이 가등기를 이제 실행을 시키는 거예요. 그걸 본등기 한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 본등기가 이전 등기야. 그럼 이전 등기 하면 권리가 소유권이 넘어오는데 여기서 한 가지 조심하실 건 가등기는 아무런 효력이 없는데 가등기 자체로는 순위 보전의 효력은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순위 순서. 자, 물권에 있어서 순서는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중요하죠. 채권은 별 의미가 없다. 그렇죠? 물권은 굉장히 중요하다. 물권 우선의 원칙이란 말이 나올 정도로 시간은 굉장히 중요해요. 일단 물권하고 채권이 부딪히면, 물권하고 채권이 부딪히면 시간과 상관없이 물권이 우선해요. 누가 먼저 생겼느냐 상관하지 않고 원칙적으로 물권이 우선해요. 중요한 건 이제 물권끼리 부딪혔을 땐 누가 먼저냐 이 얘기죠. 요거는 배당 순서에도 연결이 되는 거예요. 누가 먼저냐? 먼저 생긴 놈이 먼저다. 이 얘기죠. 그러니까 순위가 중요해, 안 중요해? 중요하죠? 그럼 본등기가 여기 나온 때하고 가등기 된 때하고 순서가 좀 차이가 나겠죠? 그러면 여기서 인정받는 게 좋아? 저기 가서 인정받는 게 좋아? 그렇죠. 가등기 한때 인정받는 게 훨씬 더 보호받는 거겠죠? 그래서 순위 보전이라는 의미는 예를 들어서 가등기 한 때가 3순위인데 본등기 한 때는 6순위야. 그럼 6순위로 보호해 주는 게 아니라 3순위로 보호해 준다고. 삼순이가 사람 이름 삼순이로 보여준다.
아시겠죠? 이게 순위 보존의 효력이 있다는 얘기야. 물론 이거 안 하면 그런 효력이 없어요. 그냥 이 상태로 있는 거예요. 그렇게 아무 의미가 없어, 이거는. 그러다가 요거 하면 그제서야 그 효력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제 조금 한 가지 어려운 개념인데, 그렇다면 소유권은 언제 이전된 걸로 보느냐 이 얘기죠. 소유권 이전. 이건 이제 물권 변동의 효력은 언제 있는 것으로 보느냐 이 말이에요. 본등기할 때. 요때 한때 소유권은 넘어갔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소유권은 그러니까 이때 넘어간 게 아니라 요때 넘어간 거다. 다만 순위만 일로 올라가는 거다. 이 순위를 이렇게 올리는 이유는 3순위 있으면 그 사이에 4순위, 5순위 있을 거 아니야. 얘들보다 강하게 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순위 보전을 시켜주는 거예요. 자, 그런 효력이 있는 게 뭐다? 가등기. 가등기는 그러니까 애초에 나온 목적이 뭐예요? 나온 목적이 순위 보전인데 뭘 어떤 권리의 순위를 보전해 주려고? 그리고 각종 청구권, 각종 청구권, 채권들이란 말이야. 이 채권들을 갖다가 행사할 때까지 제3자로부터 이렇게 좀 보호를 해주기 위해서 가등기를 해놓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자, 요게 본래 의미의 가등기예요, 이게. 부동산 등기법상 말하는 가등기란 말이야, 이게. 그리고 이런 걸 하는 데는 뭐 하등 뭐 잘못된 것도 없고 다들 이렇게 해. 왜 이렇게 보호받기 위해서 한단 말이야. 자, 요거를 갖다가 담보 이런 이렇게 있는 가등기 효력을 담보하는 데 이용해 먹는 게 담보 가등기예요.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가등기 걸어놨는데 나중에 본등기 하면 이때 물건을 가진다는 얘기 아니야. 그러면 여기서 돈 빌려주고 요거 해놓고 돈안 갚으면 본등기 해버리면 돈 대신 물건 받네. 이거 좀 좋네.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 부동산 등기법상 말하는 요런 청구권 보전의 가등기를 담보조로 이용한 목록을 우리가 담보 가등기, 가등기 담보 똑같은 말이에요. 앞뒤 아파치나 매치나 담보 가등기, 가등기 담보 요렇게 부릅니다. 요렇게 부르는데 단점이 요게 뭐냐면 자, 빌려준 돈과 물건과의 차익이 심해. 보면 원래 우리는 뭐 5억 빌려줬으면 물건 그만큼 되는 거에다 등기 해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 저당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은행에서 돈 빌려줄 때 저당권 설정할 때 담보 평가해 보죠. 그래서 최대 얼마까지 나올 수 있다. 그 정도 빌려주잖아. 최대 빌려주면. 그렇죠?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것들은 옛날에 이렇게 이용해 줄 때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용했느냐. 돈은 1억 빌려주면서 물건은 막 5억짜리, 6억짜리야. 이렇게 해놓고 돈안 갚으면 그냥 본등기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청산 절차, 즉 저당권 실행을 위한 경매 같은 이런 것도 없이 저당권은 어떻게 해? 채권자가 회수하려면 경매밖에 없죠. 그렇게 해서 배당받는 수밖에 없는데 이거는 그런 것도 없어. 그냥 본등기 하면 끝이야. 그럼 물건이 싫으면 어떻게 하면 돼? 본등기한테 팔아치우면 돼. 그럼 얼마나 간단하고 강력합니까? 그 선호해야 하네. 당연히 선호하지. 그렇죠? 이런 담보계 IT 같은 어? 그래가지고 아이돌 그래서 이용을 한단 말이야 다들 너나나나 막 이용을 해. 근데 사실 얘를 이렇게 이용하기 전부터 이거 비슷하게 이용되던 게 있어. 매도 담보나 양도 담보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그렇죠? 그리고 그런 것들이 전부 다 문제점. 이것까지 싸잡아서 문제점 뭐예요? 차액이 너무 심한 거야 이게. 폭리를 취하는 놈들이 너무 많다 이 거지.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나온 게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라고 특별법의 형식을 띄었죠. 민법에 대해서 특별법의 형식으로 이게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뭐 어떤 가등기가 담보 가등기다 이렇게 되면 이 법의 규율을 받습니다. 물론 겉에 형식은 여전히 이런 형식을 띄어요. 형식은 이렇게 뜨고 있는데 예, 속내는 돈 빌려주고 빌린 관계예요. 요거는 어떻게 되면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 그럼 이 법에서는 어떻게 하겠다는 게 청산 절차 발부라는 얘기예요. 담보권자가 가등기, 담보가등기권자가 자기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서 본등기 할 때는 그냥 본등기해서 물건을 가지지 말고 평가를 해가지고 차액만큼 물론 대부분은요 물건값이 더 나가요. 그러니까 그걸 지불하고 가져가라는 얘기야. 거꾸로 물건값이 안 나가. 돈을 더 많이 빌려줬어. 그건 네가 잘못한 거다 이렇게 되는 거고. 대개 물건값이 더 나가죠. 청산하라 이렇게 나오는 게 이게 담보 가등기,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게 등기부에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경매 받으려는 물건에 등기부에 저게 딱 나와.
근데 중요한 건 이런 이름으로 안 나와요. 이런 이름은 안 나오고 여기에 쓰이는 이름으로 나와. 그러니까 얘하고 이름이 똑같아요. 겉으로 봐서는 요 놈인지 요 놈인지 구분이 안 간다고. 구분이.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는 얘들이 이제 법원에 통고를 받으면 제 가등기가 이겁니다, 저겁니다 알려주게 돼 있고, 그렇게 알려주는 것들은 서류가 다 이렇게 자료로 떠 있어요. 그걸 보고 확인을 해야 되고, 만약에 이놈이다 이렇게 되면 경매에서 우리가 권리 분석할 때 뭐로 취급하는지 하면 되냐면 저당권처럼 취급하면 돼요. 이제 뒤에 가서 이제 저당권의 효력 어떻게 취급하는지 이런 것들 나오겠는데, 그런 것처럼 취급하면 된다. 그래서 담보 가등기 이코로 저당권 그냥 이렇게 해 놓으셔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얘기를 했고요. 잠시 쉬었다가 요 가등기 이제 얘기를 했으니까 다시 민법에 나와 있는 물건을 기본적인 것들 해서 한발더 들어가는 요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